이게 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따져보자면 제주도 인구에다가 국민의 곱하기 100을 해야 그러면 24명을 치면 전국으로 따지면 이거 하루에 2,400명 생긴 거고 또 고통 거라. 아이고 써망하라. 아이고 써망하라. 그냥 곧곧 들어봅서만은 이게 족족하게 심각한 일이 아니게 요새 전국에서 500명 정도 나온 데는 조금 줄어든 거 아니? 아 광화판에 제주도에서는 큰 이 정도면 큰 일이지 마시. 안 경고 요새 그 가정의 달이에 내 가지고 어린이나 어버이날에 해 가지고 육지에서 들어온 인근 저 인구가 한 100만 명 넘었대. 왔다 갔다. 100만 명 넘었던 냄새나 혹시 그 역량도 이신가이 이실 거라이. 전국에서들 지금 100만 명 넘게 다녀가시는 이게 감염 경로의 파악도 쉽지 않을 거보다. 앞으로 더 나올 거 닮아마스. 그리고 예, 나 오늘 여기 오당 보는 연산로 그 보건소 있을게. 거기서 와 줄이 검사받지르는 줄이 100m가 넘어버려. 아 심각합니다. 이 저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이쪽에 이게 한 명이 몇 명한테 전파하느냐 그 지수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게 1 이하로 내려가야 이게 감염이 관리가 되는 건데 지금 제주도가 현재 3에 가까워 3에. 아이고 막 높은 숫자인데 이 말은 한 명이 걸리면 세 명한테 전파하고 있다 이 말이요. 그러나 지금 대학교로 막 고등학교로 막 학원으로 지금 이 큰일이다. 아이고, 어떻게 좀 고개. 야, 뭐 아까 무슨 100만 명이 며여 해가지고 야 들어왔대 넣는디 관광객만 탓할 일이 아니우다게. 맞추게. 제주 도민들도 감염이 없으게 제주 도. 맞아. 야, 그 무시갖고 24시인가 25시인가 그술 먹는 데 말이야. 파티게 파티. 아이고. 그 주점에 못 아들어. 술을 먹고 놀고 겸하다 보나. 고발 생각인데 너 잘 가는. 그 술집 아니냐? 나 지금 날 뭘로 방언해 지금 경임수가? 나도 그때 그 이번에 뉴스에 방언해 아 저런 데도 이사놨구나 행은해 아이고 못 방언해 좀 안타까웠어. 에이구 어떤 말인지. 갑자기 불똥이 경찰 씨한테 튀었어요. 경찰인 말이요. 그럼 비싼데 가지를 못해요. 아 기. 아 야인 가봐야 기자 코인 노래방. 기죽이. 뭐 PC방 돈이었어. 그건 다행인 게. 저 술 먹은 다음 날 싸우나. 코로나가 이제 코앞에 왔는데 아 이럴 때는 하고 집에서도 씻고 주마는. 개나. 맞아. 그림 어떤 님이 하영 보여도 마스크도 못할 거 아니라. 다 죽이게. 그러나 이 제주도 사람들이야 요즘에 막 방역에 능쓰는 건 맞아. 네. 맞아. 경호 고양 법석이 요 주접인가 무시고 그 못 아진 것들. 그거 식당도 말이 네 명이주 테이블 다 바짝바짝 붙어가장 지금 탁탁 집어 그냥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사람들 합디다. 그리고 그 핸드폰 그거 안심 코드 있을게. 그거 써보면 진짜 편하긴 해요. 맞아. 근데 이거를 이거 안 찍어그래 그냥 찍는 신용만 몇 개, 몇 개라 그런 사람도 있어. 그리고 이거 핸드폰에 안 깔려면 해도 이거 막 허는 신용만 허는 사람들이 이서마쓴 맞지? 몇 개라 그런 사람이 어디셔? 아니 저거 샀던 게 이거 맞지? 안심 코드 있을까? 그지 아니 뭘 꼬라야 돼요 이거? 아이고 코드 등심 코드 아이고 삼촌아 삼촌아 지도 안에 그냥형 갖다만 여기다가 그 앱에 있는 거 안식코드 꼬라사 되는 거 아니고 이불만 꼴지 마라 그걸 꼬라사 돼요. 앱이를 꼬라. 야 거고에 그 아이들 15년 우리 명부 삼촌이 모르는 것도 있네요. 예. 잘 된다 이거. 잘 되면 뭘 꼬고 그 안식코드 이것도 안 되는 거게. 그리고 요자기 마저 꼬라서 받는다. 그거 나한테 그걸로 나 핸드폰 샀구나. 아이고 경유주라 핸드폰 사왔구나. 경유라 너 이거 뭐 이거 또 보나니 이거 또 머리가 팡팡 돌아가는 거구나. 나 대신강 사케는 그거 어디서 3인 막 사은품 주주 사용 줍니다. 막 그릇도 주고 막 하나 이제 그거 너 나 옛날 고다경 아니라 요즘 인기를 좀 실감하시나 봐요. 좀 이거 좀 빨리들 이거 지나가설 건데 걔나 양 앞으로 제주도 그냥 2주가 문제우다게 2주 동안에 이게 더 확산이 될 것이냐 진적이 될 것이냐 그 2주간 고비고 야 공무원들도 9시 이후에는 모임도 가지도 말고 그 다음에 경주사일도 참석도 하지 말래 냄띠냄수게 당연히 그 다음에 공무원만이 아니 우리 도민들도 나도 감염된다는 그 긴장감으로 2주 동안 그냥 그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야 됩니다. 상승님이 아주 똑소리 나게 얘기하시네.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래 냄새다. 뭐라고 또? 방역수칙 위반하면 봐주지도 않고 바로 행정처분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이거는 진짜 맹심행운에 졸바로 해사돼요. 우리가 잘 지켜산다게 우리가 지켜산다. 니나 잘려라 니나. 왜냐면 형찬 씨 왜 그래요? 니도 잘 지키고 나도 잘 지키고
맞습니다. 우리가 맞습니다. 다 이걸 이 공무원들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잘 지켜야 된다. 도민 잘 지켜야 돼, 도민들이. 아이고 언니. 아유, 한 달 만에 한 약속인데 놀이방 가는 거 취소해삼지. 형 해야 된다, 형 해야 된다. 야, 네 노래 듣고 좀 쉬네. 정복이는 화성 노래방 손님도 어땠네. 올해 간만에 계신데. 아유, 걔도 취소해서. 아유, 그거 좀 몇 달 있다, 하나 몇 달 있다. 네, 아무 심도 안 한다. 경회사 구단. 나도 이 축 바로바로 취소해버려야 된다. 나도 사실은 저 그 저 김명부 후원회를 나가 며칠 전에 만들어가지고 뭐 회원이 4명이 됐쥬. 이장 추진위원이과. 아니 이게 다른 뜻이 나가 있어가지고. 뜸식을 했다. 하여튼 그 모임을 나도 바로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취소. 아 박주무관. 그 저 요즘 공무원들 저 9시부터 이제 못 만나기로 해버나네. 우리는 안 듣거라. 오지 마라 오지 마라. 그 저 잘 노는 그 건보 보내요 건보. 건보 그 나도 가. 저도 놀아본 지 오래돼가지고. 아 어디 가게 가긴 게 그 저 그 파티 25 있잖아 이게. 이게 미친다. 야 심하 삼촌. 아이고 삼촌. 확진자 나온 데 아니고 이게 확진자 나온 데. 삼촌 어디 가든. 야 삼촌 확진자 나온 데. 나 이런 놈도 고소 좀 나 이런 놈도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.